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자, 지난 편에서는 스태틱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를 발견한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서 일이 커져서 이제 디폴트 리스터블 빈 팩토리를 구현하는 것을 알아보자 라고 목표를 바꾼 것까지가 였습니다. 예. 지난 편 정리를 하자면은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를 봤었는데,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는 빈 팩토리를 상속하는 세 가지 인터페이스랑 다른 인터페이스가 합쳐져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로 이제 가그 나머지들을 상속하고 스태틱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 이제 이 녀석들을 보시면은 아이고 예. 이제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에서 이제 다시 하나로 모이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디폴트 리스터블 빈 팩토리를 이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이걸 계속 켜놓을 거고요. 자, 제가 자다 일어나서 정신이 없습니다. 자, 요거고 캡처를 잠깐 뜨죠. 캡처. 그래서 제가 할 방법은 상당히 모르겠어요. 소스 분석을 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할 방법은 상당히 무식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대로 따라치는 방법을 저는 예. 예, 잠깐 쉬었습니다. 그래서 자, 제 방법은 되게 상당히 무식한 방법일 것 같은데 다 따라칩니다. 예. 괜찮아요. 자, 어쨌든 겁먹지 마시고 빈 팩토리부터 따라쳐 볼게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준비했었고요. 그냥 뭐 그래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이제 여기서 한번 다 해보긴 했는데, 해보면서 느낀 점은 패키지명이 같아야지 나중에 덜 피곤해요. 예. 이름을 이미 연습해본 프로젝트는 다른 이름을 했었는데, 다 바꾸기가 힘들더라고요. 아, 이게 느꼈고. 빈 팩토리 점 토리 점 자바. 예. 자, 그래서 저의 방법은 우선은 이거를 다 따라칩니다. 빈스 팩토리 패키지 빈스 팩토리 해서, 자, 여기서 이제 빈스 익셉션, 요거부터 이제 따라치면 되겠죠? 따라치면서 뭐가 있는지, 예, 느껴보는 겁니다. 빈 팩토리. 자, 빈 팩토리는 어제 설명드렸죠? 이제 빈 저장하는 건데, 예, 갯빈이 제일 한 메시지였어요. 클래스 타입으로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콘텐츠 빈 가지고 있는지 보는 거였고, 싱글톤이냐 여기서 보는 거였고, get aliases 별명으로 받아오는 거구나. 이제 이런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예, 밥 먹고 왔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만드는 빈 팩토리에 이런 메서드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런 메서드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익셉션이 나니까 이 파일들을 이제 제쪽 프로젝트로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해를 하면서 불러보면 되겠죠? 빈즈 익셉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우 투 어차피 예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빈즈에서 빈즈 익셉션입니다. 예.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예외 처리를 보니까 네스티드 런타임 익셉션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랑 이거 말고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스티드 그냥 익셉션으로 처리를 하던데, 빈즈. 오케이.
퀸즈에 보시면은 퀸즈 엑셉션 있고 네스티드 런타임 엑셉션은 코어 코어 부분에서 네스티드 체크를 그러니까 중첩 예외 체크 예외랑 이제 런타임 예외로 분류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대부분의 예외들은 제가 봤던 기억으로는 네스티드 런타임 예외에서 이제 빈즈 익셉션으로 이제 그 하위에 있고 빈즈 익셉션에서 이제 그 밑으로 또 각각의 상황에 발생하는 예외들을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빈즈 뭐 빈이 없는 예외라던가 그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을 프로퍼티 빈과 관련된 예외는 여기서 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을 그 봤었습니다. 어쨌든 자, 코어 부분은 이제 필요하겠죠? 코어 부분을 일단 좀 볼까요? 본 김에. 코어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은 특징을 찾을 순 없었어요, 사실. 그냥 상수 같은 거, 넘버, 에드 스트링, 에드 오브젝트. 그래서 나머지 이제 콘텍스트라던가 빈즈 부분이 좀잘 동작할 수 있게 코어 부분에서는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봤었고요. 여기를 막 이해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어 부분은 사실 저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많이 했거든요. 한 번씩 그냥 살펴본 다음에 이제 순서 이제 뭐 get order 이것만 봤고 IO 부분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 URL 같은 거라든가 클래스 패스 이제 그런 것들 관리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코어 부분은 그냥 통째로 가져올게요. 예. 통째로 복붙을 하겠습니다. 한 번씩 다 살펴보셨죠? 리소스 에디터, 뭐, 이런 거 있구나. 한번 살펴보고, 그, 로직상에서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니까, 약간 도와주는 부분이랄까? 자, 잠깐 쉬다고요. 아, 잠깐 쉬다고, 코어 부분을 이제 그러면은,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기재 월드 스프링 프레임워크. 역시. 아차차차. 이 부분에서 이렇게 코어가 들어가라. 코어 들어가라. 예, 코어 부분이 들어갔죠. 패키지명이 같으니까 예, 에러가 안 나요. 예, 다행이네요. 좋아요. 자, 코어 부분을 넣었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프링, 1.0에서 로그를 아마 다른 걸 썼을 거예요. 아, 어떤 로그 썼더라? 예, 아파치 커먼스 로깅을 썼었죠. 저는 여기를 모두 다 그냥 롬복에서 제공하는 SL4J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예. 로고를 빼줘야 돼요. 오케이. 여기 되나? 토픽? 예. 로고만 이제 SLF4J로 이제 바꿔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작업이 생길 때마다 한 번씩 일시정지를 할 생각이에요. 뭐 어차피 이런 거 한번 해보면서 그냥 안에 한번 살펴보는 거죠. 코어 부분까지는 보진 않겠습니다. 지금 집중할 부분은 디폴트 리스터블 빈 팩토리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디 보자. 여기서 빈 팩토리 빈 익셉션이랑 이제 노서치 빈 디피니션 익셉션 이 부분을 이제 넣어줘야겠죠? 자, 빈스에서 빈 익셉션 익셉션은 다 가져올게요. 빈즈 안에 있는 것들. 오케이, 오케이. 빈즈 안에서 빈즈. 오케이, 오케이. 임포트 노서치 빈.
서포트 아마도 서치빈 됐던가? 어디더라? 팩토리? 노 서치빈 여기 있다. 팩토리에 있는 것들도 가져오죠. 아, 매치 옵션, 빈 비니 보호제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그냥 보는 거 하면 될것 같아요. 만족하지 않는 디펜던시, 익셉션, 디스포절, 뭐 팩토리 쪽에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에러가 왔다. 빠지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자, 빈즈에서 빈 팩토리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리스터블 빈 팩토리를 한번 볼까요? 리스터블 빈 팩토리. 저는 자, 그러면은 이게 빈스 팩토리에 같이 있는 거니까 네, 저희 쪽에서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빈 리스터블 빈 팩토리. 익스텐즈 빈 팩토리. 오케이. 겟딘빈 디피니션 카운트. 빈 디피니션 카운트. 예, 한 번씩 다 읽어봐 주시고요. 저는 읽어봤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나요. 자, 타입이 맞는 거 가져오는 거. 네, 네임을 가지고서 빈 정의가 있는지. 리턴 어빈 인스턴시스 댓 매치스. 타입에 맞는 빈들을 또 가져오는 게 있네요. 맵으로. 오케이. 이거는 무심코 넘어갔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었네요. 제가 사실, 그니까, 똑같은 지금 디폴트 리스터블 빈 팩토리를 구현을 똑같이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걸 제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필요한 것만 찾아서 몇 가지 그냥 넣었거든요, 인터페이스에. 근데 지금은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터블 빈 팩토리도 그러면은 구현이 됐어요. 여기 있는 메서드들, 다 가져온 것 같죠? 예. 한 번씩 그래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예. 설명 저번에 했던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방송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하이어라키컬 빈 팩토리. 자, 하이어라키컬 빈 팩토리. 하이어라키컬 빈 팩토리를, 이거 쉽죠? 빈 팩토리에서 여기서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주고 보자. 여기서 get parent factory가 부모 팩토리가 있는지 없는지만 조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끝났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난이도 올라갑니다. 예. Configurable bin factory. 여기까지 이제 곧올것 같죠? 하지만 바로 오진 않아요. 자, 그러면 설정 가능한 bin factory 한번 볼까요? Configurable bin factory는 어디 있을까요? Configurable bin factory. 점 잡아. 아, 팩토리 콤픽했구나.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군. 해서 패키지 콤픽 패키지부터 만들어 주시고, 예, 거기다가 이제 넣어 주시고, 여기다가 예,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어미가 아, 여기는 얘는 부모를 세팅할 수 있구나. 설정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커스텀 에디터를 설정할 수가 있구나. 커스텀 에디터. 잠깐만요. 자바 빈스. 자바 빈스의 프로퍼티 에디터. 아이씨. 이게 이래서 문제예요, 이게. 프로퍼티 에디터는 아직 자바.
오, 이거 뭔지 알겠다. 자바에서 이제 빈즈에 프로퍼티 에디터라는 기능, 그 토베 스프링 보면 나와 있죠? 프로퍼티 에디터라고 원래 뭐 프로퍼티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예. 그래서 뭐 getValue랑 이제 setValue 하는 것들, 뭐 getAsText 이거. 웹에서도 프로퍼티, 웹에서 그 뭐냐, enum이었던가 이제 그거 할 때도 예, 프로퍼티 이제 바꾸는 거 이거 기억이 나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ignore dependency 타입 뭐 이제 이런 것들 자잘한 거. 오토 와이어링 할 기본 디펜던시 오토 와이어링을 위해서 주어진 디펜던시를 무시한다. 팩토리 설정 할때 동안 빈 포스트 프로세서 이거 중요할 겁니다. 예, 빈 포스트 프로세서. 예. 왠지 저걸 잘 알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빈 디피니션에서 빈 정의를 불러와주고 레지스터 알리아스 이름으로 이제 알리아스를 정할 수가 있구나. 레지스터 싱글톤 싱글톤을 이제 등록하고 디스트로이 싱글톤 없애는 거. 자, 그러면은 설정 가능한 빈 팩토리에서 빈 포스트 프로세서랑 빈 디피니션이 생겼어요. 예. 빈 포스트 프로세서는 설명을 드리자면은 빈을 정의 이제 빈을 등록을 할때 등록을 하면서 어떤 등록된 이후 전후로 이제 막 작업을 해주게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기를 이제 등록을 해주는 거고요. 빈 디피니션은 이제 뭐그 XML 같은 데서 이제 빈 네임으로 설정을 읽죠.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빈으로 만드는데 그 이제 그 맵에다가 저장을 하기 전에 우선 빈들의 리스트를 가지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빈들의 리스트에서 이뭐 그냥 만약에 프로그래밍을 한다면은 자바에서 뭐 키로 간직하겠지만 우선은 뭐빈 정의로 이것도 이제 객체 그 역할에 맞는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 디피니션을 이라는 부분이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빈 디피니션 있고 이제 이걸 이용하는 또 다른 뭐 클래스들이 있겠죠. 빈 디피니션 레지스트리라던가 빈 디피니션 리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예. 지금은 예. 아, 이런 얘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빈 포스트 프로세서 빨간불 들어오니까 치워 볼까요? 어디 보자. 빈 포스트 프로세서 여기 있죠. 팩토리에서 빈 포스트 프로세서 콤피그에 필요하구나. 팩토리에서 콤피그에 설정이니까 그래. 필요하겠지. 설정이니까 필요할 거야. 빈 포스트 프로세서. 그래서 보면은 포스트 초기화 이전에 포스트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초기화 이후에 예, 맞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후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초기화 이전과 후 해서 포스트 프로세스가 일어납니다. 많이 쓰인 되게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어. 그 문서에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 자, 여기 빨간불 없앴고 그럼 빈 디피니션을 보러 갈까요? 빈정의죠, 빈정의. 빈정의도 상당히 그 이게 하다 보니까 이래서 머리 아파요. 이제 뮤터블 프로퍼티 밸류스도 있고 컨스트럭터 아규먼트 밸류스 이제 생성자 밸류랑 이제 바뀔 수 있는 프로퍼티 밸류 이런 프로퍼티 밸류들마저 모두 다 객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다 쓸모가 있겠죠. 쓸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둔 거겠죠. 예. 우선은 복사를 해보면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빈 디피니션, 뮤터블 프로퍼티 밸류스. 바뀔 수 있는 프로퍼티 밸류, 그다음에 콘스트럭트 밸류, 그다음에 걔 리소스 설명. 빈 디피니션은 요세 가지로 이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프로퍼티 밸류랑 컨스트럭트 아규먼트 밸류. 그럼 또 여길 들어가야 돼요. 예.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프로퍼티 밸류에 대해서는 한번 쉬고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분 있네요. 쉬죠.